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슈입니다. 오늘은 이제 분사구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었죠. 분사구문, 기본 개념을요. 당연히 강의 전에 보고 오셔야 되고요. 그 분사구문 중에서도 그 분사구문의 시제요. 시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시제는 그 문장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가 시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의 시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름을 붙여보자면요, 완료 분사 구문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좀 가볼게요. 제목만 보면 좀 어렵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문 통사 같이 갈게요. 그래서 이제 분사 구문의 시제에서 이렇게 그 제목이 나왔고요. 이 정의에 관해서요, definition만 좀 제가 읽어볼게요. 분사 구문도, 그쵸? 분사 구문도 의미상 동사, 그쵸? 분사 구문도 의미상 동사이므로 시제. 를 갖는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될 개념인 겁니다. 그죠? 선생님 여전히 어려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예문하고 같이 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단순 분사구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문 가면요. 예문 바로 가겠습니다. 예문 가면 Living in country, I'm very healthy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분사구문 이미 배웠죠? 이렇게 현재 분사 living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얘를 풀었으면, 그러니까 원래 문장으로 돌려주면, 그죠? 이렇게 as라는 접속사요. 접속사 우선 살아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여긴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뒤에 있는 이 주어랑 똑같기 때문에 생략되었다는 얘기니까, 그죠? 주어가 살아나와야 됩니다. 그죠? 주어도 이렇게 살아나와야 되고, 이 분사를 어떻습니까? 현재 분사를 적절하게 이 주절과 종속절에 적절하게 그쵸? 동사 그 분동사로 돌려준다라는 게 이제 분사구문의 기본적인 약속이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빨리 그 분사구문 가서 보셔야 돼요. 다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As I live in the country, I'm very healthy. 즉 여기서 이제 as는 뭐라고 쓰였냐, 뭐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죠. 그쵸? 그래서 내가 in the country, 시골에 살기 때문에, as I live in the country, 내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I'm very healthy. 그쵸? 나는 굉장히 건강하답니다. 이런 문장을 분사구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 as라는 접속사도 날려버리고, 그쵸? 그리고 주어라는, 그러니까 여기 주어도 여기 뒤에 있는 주어, 그쵸? 종속절의 주어랑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날려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고 예, 본동사 leave를 ing 형태로, 그죠? ing 형태로 바꿔주는 게 바로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죠?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 여기서는요 그냥 분사구문의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자, 보십시다. Living in the country, 그죠? Living in the country, I was very healthy. 제가 조금 여러분 보기 편하시게 내려드릴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시골에 살기 때문에 I was very healthy. 여기 동사가 요게 나왔네요. 그죠? 나는 굉장히 건강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윗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틀린 거 얘하고 틀린 점은 뭐예요? 지금 여기 동사가 다른 거 시제가 얘는 현재고 얘는 어떻습니까? 지금 과거가 나왔어요. 즉 나는 행복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나는 행복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행복했다라는 얘기가 되려면 어때요? 내가 시골에서 산 거는 내가 행복했다라는 과거 시제보다 하나 더 앞서야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앞서거나 적어도 같은 과거 시점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십시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긴 지금 변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이 분사구문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십시다. 여기 종속절의 동사가 과거이기 때문에 얘도 어떻습니까? 주절의 동사도 과거이거나 그죠? 과거이거나 혹은 이 과거 이전의 시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앞에는 전혀 living in the country 분사구문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얘를 풀었으면 as는 접수와 똑같죠. 상관없어요. as 나오고 그 다음 주어 나오고요. 근데 뭐예요? 여기선 어떻습니까? leave라는 동사 현재였죠. 그쵸? 동사 현재. 현재 동사였었는데 여기선 어떻습니까? lived라는 동사 과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living in the country 얘네들만 갖고서는 이 동사 시제 알 수 있다 없다는 얘기예요. 분사구문에서 지금 뭐예요? 뒤에 애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뒤에 애들
그렇죠? 여긴 과거니까 어쩔 수 없이 얘도 과거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많은 부분이 복합되어 있어요. 분사구문이라는 게.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야? As I lived in the country. 내가 그 나라에 아, 그 나라에 혹은 그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인 거죠. 살았었기 때문에 I was very healthy. 나는 굉장히 건강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 바로 영작의 아주 목숨처럼 중요합니다. 영작할 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반드시 좀 잘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다? 단순 분사구문이라는 거예요. 단순 분사구문. 그죠? 단순 시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뭐 동사 현재 과거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 분사구문.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뭐냐? 바로 완료 분사구문입니다. 조금 더 내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배울 게 이제 완료 분사구문이라는 건데 이 친구인데요. 얘는 뭐예요? 시제가 쉽게 말해서 완료 시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바로 예문 갑니다. 예문 첫 번째 가시면요. Having finished my work, I have nothing to do. 이렇게 나왔어요. 이야, 이거 뭐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죠? 그죠? 그럼 이제 분사구문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접속사 살려주고요. 살려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어 없으니까 주어 없다는 얘기는 이 주어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주어 나왔어요. 여기 그죠? As I have finished. 그리고 어떻습니까? 얘를 이 분사를 동사를 이 분사를 본동사로 돌려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이렇게 본동사로 돌려주고 있죠? Have로 보이십니까? 그죠? 그래서 As I have finished my work, I have nothing to d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자 보면 여기 어때요? Have finished 나왔으니까 얘네들 지금 뭐예요?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다는 게 보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야? 나는 내 일을, 내 work을,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끝냈었기 때문에, 끝내버렸기 때문에 I have nothing to do.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라는 문장이 어떻습니까? 요렇게 분사구문을 사용하면 Having finished my work, I have nothing to do. 요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밑에 문장이 그렇죠? 이 문장이 쉽게 말해서 정상, 일반적인 정상 문장인 거고 그렇죠? 윗 문장이 뭐예요? 바로 분사구문인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얘네들 분사구문 중에서도 뭐예요? 실제로는 완료 시제가 쓰인 완료 분사구문인 거예요. 그렇죠? 완료 시제 쓰였잖아요. Have finished 하고서. 되셨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왜 이거 하세요? 자, 밑에 문장 갑니다. 이제 2번 예제인데요. Having written my letter 그렇죠? Having written my letter, I posted it. 자, 보십시다. 얘도 이제 똑같이 이제 분사구문에서요. 정상 문장으로 그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뭐야? 지금 접속사 살려냈죠. 없었던 접속사 살려냈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여긴 주어가 없고 여긴 주어가 없고 주어 없다는 얘기는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뒤에 종속절에 주어 I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I 주어 살려냈고요. 그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분사구문 얘를 본동사 자리에 넣어주는 거죠. 여기 들어갔어요. 이해되셨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 왜 위에 거는 have finished인데, 여기는 왜 having으로, 왜 여기, 똑같이 여기도 having이고, 여기도 having인데, 선생님, 왜 여기다가는 head로 쓰셨어요? 위에는 have로 쓰셨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무지막지하게 중요해요. 왜 똑같이 having인데, 왜 위에는 have고, 여기는 왜 head예요? 아까 위에서 배웠던 개념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갈게요. 그래서 after I written my letter 왜 여기가 바로 head가 나오냐면요 잘 보십시다. 결국 이 종속절 때문인 거예요. 자, I posted 그럼 뭐예요? 나는 그 우편으로 보냈다 즉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여기 is letter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 편지를 보냈다 그죠? 즉 뭐 현재의 과거요? 과거인 거예요. 되셨습니까? 나는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 봅시다. 얘가 뜻이 뭐예요? 내가 내 편지를 다 쓰고 난 후에 나는 그 편지를 보냈다 이런 문장이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십시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 헤드 자리에다가 have라고 친다면요 have를 넣는다면 어떻습니까?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은 현재 완료 시점이 되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잠깐 표를 그려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현재라고 치면요. 그렇죠? I posted. 내가 편지 보냈어요. 그럼 과거, 현재? 여기요. 과거 시점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만약에 have가 들어왔으면 have written 하면 완료시제란 말이에요. 현재 완료시점이에요. 그쵸? 현재 완료시점은 뭐예요? 현재 완료시점은 항상 제가 얘기하죠.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현재 완료시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영어의 법칙상, 영문법상, 그리고 시제의 흐름상, 그죠? 주절은 어때요? 종속절하고 똑같은 시제거나 혹은 그거보다 더 빠른 시제여야 되죠.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시제는 이 여기 after I had written my letter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편지를 다 쓰고 난 후에 써버리고 난 후에 내가 붙이는 거지. 쓰기 전에 편지 붙입니까? 이 행동이 앞에 주절 이쪽이 더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다못해 적어도 여기 그죠? 여기 이 과거 시점에 일어나든가 혹은 그보다 더 빠른 과거 완료 시점, 즉 대과거 시점에 일어나든가 해야 돼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주절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 만약에 have written 그러면 여기가 되어버리죠. 과거에서 시작부터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즉 이 종속절의 시제보다 앞서요? 안 앞서요? 앞서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앞서지 못하잖아요. 하다못해 과거 시제 해야 되는데 현재 완료는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이 개념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대학생 중에서도 영문과를 다니지 영어 관련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거 개념 이해 못하는 친구들 생각대로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 개념이 이해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작이 가능한 겁니다. 왜?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위문자부터 갈게요. 위문자 하면 having finished my work 그건 뭐예요? 내가 잘 보십시다. 내가 밑에 걸로 해석을 할게요. as I have finished my work 내가 내 일이라는 것을 다 끝마쳤기 때문에 I have nothing to do 그죠? I have nothing to do. 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끝마쳤다. 그죠? 제가 완료 시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의 의미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 보면 무슨 완료 시제는 전부 다 뭐 한 상태다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상태는 상태예요. 그죠? 그럼 뭐 경험은 어떻게 표현하려고요? 뭐 해왔다 그러면 어떻게? 아니,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인지 어떻게 알아요? 앞뒤 문맥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러운 그쵸? 자연스럽게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을 수가 없죠. 왜? 아주 굉장히 복합적인 이해와 지식을 필요로 하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밑에 한번 해석해볼까요? 밑에 보면 having written my letter I posted. 여기 보면 똑같이 having으로 시작됐지만 뜻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시제가 전혀 다른 거예요. 왜? 밑에 갑니다. After I had written my letter. 그럼 뭐야? 내가 편지를 다 써버리고 난 후에 I posted. 나는 그 편지를 붙였다. 붙이다가 아니라 붙였다요. 즉 편지 붙인 것도 여기 이미 과거 시점이고 그럼 편지 붙인 게 이미 과거 시점이면 그죠? 여기 보이시죠? 편지 붙인 게 이미 과거 시점이면 내가 편지를 다 쓰는 건 당연히 얘보다 하나 앞서야겠죠. 이해되셨어요? 당연히 하나 앞서야 되잖아요. 하나 앞서야 되는 거예요.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점보다 had plus pp 여기 had written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는 거죠. 왜? 시제, 어느 시제, 어느 곳의 시제에 이 문장이 위치하고 있느냐, 시간상의 흐름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명백하게,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또 우리나라 말 자체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훌륭한 말이에요. 근데 영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격상의 문제입니다. 그죠? 어떻게 좀 빨리, 어떻게 좀 편법을, 어떻게 좀 남보다 빠르게, 속성으로, 속전속결로 안 된다니까요. 우선 그런 거, 그런 이유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이유는 기본을 소홀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 중에서도 시제, 그죠? 한다, 했다, 할 것이다, 한. 이 시제가 다 틀려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우리가 이렇게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팍팍팍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를 그 시제 구분을 굉장히 시제 구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영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로지컬해요. 논리적입니다. 얘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성격하고 똑같아요. 언어는 꼭 문화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요? 성격상 얼렁뚱땅한 걸 굉장히 싫어요. 그죠? 이 영어권 친구들은 무언가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되고 무언가 결과가 나타났으면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별해 주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과정이 좀 특히 개념적으로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시제도 들어가고 뭐 다양한 그 분사 구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기본적인 다른 기타 문법에 대한 이해가 좀 포괄적으로 필요하니까 쉽지 않게 느끼셨던 분들은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시면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밟아오시면 돼요. 순서대로 확실하게 개념 잡고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요. 저희 사이트에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강의 준비 드릴 테고요. 힘내시고요. 예, 여러분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